12월 넷째 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500만 제곱미터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JDS 공공주도 개발이 추진됩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반영한 미래 산업 신성장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게 골자이고요. 사업비는 약 6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펀드를 운영합니다. 네,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성천리 산림이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으로 경계숲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있었던 강원 산불 당시 가장 큰 피해지인 성천리 마을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사업이 시작됐는데 드디어 준공됐습니다.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등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졌고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투기 행위를 벌인 제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특사경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내년엔 3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 분야 고강도 수사 예고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